열풍공화국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커틀다 헤어살롱 프랜차이즈점을 하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델분이 탈색을 4회 이상 하시고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염색 체인지업을 좀 많이 하신 모발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머리들을 조금 웨이브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좀 할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 고객을 먼저 샴푸를 하기 전에 자, 머그컵을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찬물보다는 미온수 혹은 약간 좀 따뜻한 물을 담으신 다음에 제일 손상이 심한 머리는 옆쪽 페이스라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물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담그고 한 30초 정도만 담궈놓고 난 다음에 빼신 다음에 물기를 꽉 짠 다음에 이 부분을 탄력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한 두 가닥 정도만 잡으신 상태에서 모발을 늘려보시면 이 모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손상되어 있는 머리를 파마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은 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샴푸를 하고 전처리를 하는 시술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델을 머리를 간단하게 샴푸만 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말려만 놓은 상태고요. 젖어 있을 때 보시면 대체적으로 녹탄 머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밑에 만졌을 때 까끌거리는 녹은 머리하고 탄 머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연화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저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 이사님이 오늘 전처리를 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이사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전 열풍공화국 교육이사 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술이 들어갈 거고요. 샴푸 후 머리를 100% 건조 후에 케라틴과 콜라겐으로 모발의 단백질을 첨가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건조가 된 후에는 케라틴으로 먼저 뼈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일단 케라틴 저희 제품에서 제로 1번으로 전처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처리를 들어가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과도한 빗질을 한다거나든지 하시게 되면은 모발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빗질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볍게 손으로 잼잼잼 해서 모발에다가 채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케라틴을 먼저 단백질을 넣어놓으시고요. 뼈대를 만들어준다 해서 잼잼잼, 잼잼잼 모발끼리 서로 밀리는 형태에서 모발 속으로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만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후 드라이로 건조하겠습니다. 케라틴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건조 후에 그 다음 콜라겐으로 살을 붙여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사용 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흔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양의 비례를 봤을 때는 케라틴이 10g 정도가 들어갔으면 콜라겐 같은 경우는 한 2배에서 반배 정도는 더 첨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케라틴 20g, 콜라겐 같은 경우는 20g 아니면 25g 이런 식으로 해서 뼈대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살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전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잼잼잼으로 클리닉을 다 밀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드라이로 50%를 건조하겠습니다. 자, 50%가 건조가 된 후에 다시 케라틴 제로 1번과 콜라겐 제로 2번으로 순서적인 건 똑같이 해서 반복적인 시술을 들어갈 겁니다.
탈색과 탄머리가 많을 경우에는 레드라는 콜텍스 강화제로 탄머리도 좀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녹은 머리에 가장 많은 탄력감과 단백질을 첨가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레드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에 담아서 뿌려주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머리는 50% 건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처리는 이제 다 끝났고요. 머리가 전처리가 된 상태에서 펌제를 바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겉막과 손막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약의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기본적으로 물로만 한 50% 정도를 헹군 상태에서 머리를 말린 다음에 펌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가볍게 물로 헹구겠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쌀뜨물 헹굼이라고 하거든요. 쌀뜨물? 네. 머리를 너무 깨끗하게 헹구면 안 되고 너무 안 헹궈도 안 되기 때문에 헹구고 나왔을 때 쌀뜨물 정도로 해서 손바닥에 지문이 보이게. 저희 커틀다이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모발에 있는 모표피가 열려있는 부분들을 다 닫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거라든지 새거라든지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더라도 좀 빠른 시간 동안 말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강한 바람으로 머리를 조금 빨리 건조시키겠습니다. 자,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 빗질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매끄럽게 빗질이 되실 거고요. 물기가 있을 때는 빗질을 항상 안 해주신 게 좋아요. 이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처리를 한 이유는 펌제가 닿았을 때 최소한의 데미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 거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킹공 화이트라는 이 복후 펌제는 지금껏 나와 있는 손상머리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미용사가 가장 원하는 펌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화이트 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 기장이 됐을 때 반 이상이 지금 탈색을 4회 이상 진행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기본 화이트 펌제는 70g 정도. 자, 이거는 전처리 케라틴인데 케라틴은 한 20g 정도 펌제에다 믹스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스타킹공 레드라는 건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녹탄머리에 쓸 때 하나의 그 응급 처방처럼 쓰는 건데 우리가 빨간 약처럼 상처 났을 때 치유 목적으로 쓰는 많은 앰플이에요. 10g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믹스를 흔들어서 섞어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자연 방치로 한 1, 2분만 있어서 좀 더 잘 섞이게끔 우리가 제품들이 거의 천연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흔들어서 바로 써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 날씨 기온차 추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믹스해놔서 놔둔 다음에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시술하시면 됩니다. 브로킹 자체를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을 도포하실 때는 약을 발라놓으시고 손으로 가볍게 넣어주시면서 밀어 넣어주시고 밑에서부터 빗질을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약을 바르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강하게 빗질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부분들은 빼콤이라고 해서 볼륨감이 들어가는 층에 의해서 머리가 엉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이 정도 선까지는 들어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매직으로 가볍게 펴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제품을 좀 바르겠습니다. 자, 제품을 바르실 때는 왼손으로 바르셔야 돼요. 장갑을 낀다거라든지 하시게 되면 거친 부분들, 탄머리라든지 그다음에 녹탄머리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깔끔깔끔한 부분들인데 장갑을 끼게 되면 못 느끼세요. 그래서
손의 감각으로 잡기를 때문에 맨손으로 꼭 시술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1차적인 연화를 봤을 때 위에 부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곱슬기를 어느 정도 1차 자연 방치로 해서 풀렸는지 곱슬기가 풀렸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연결하실 건데 손상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약간 스피드한 느낌들을 좀 살리셔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너무 천천히 바르시면서 내가 너무 손이 느리다 그러실 때는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컬광아재 제로 3번입니다. 약을 도포하시고 한쪽을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뿌려주세요. 그러시면 순간적인 모표피 강화로 인해서 연화를 멈춰줄 수가 있으세요. 지금부터 제품을 바르겠습니다. 자, 제품을 바르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은 다시 흔들으셔야 돼요. 흔들지 않으시게 되면은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뜨고 무거운 물질들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은 다 흔들어서 아니면 볼에다가 만들어 쓰실 때는 다시 개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빗질은 잼으로 약을 먹이시고 밑에서부터 위로 빗질을 해서 올라가시면 빗질 자체도 깔끔하게 안전하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모발을 만졌을 때 모발 자체가 너무 평윤이 갑자기 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컬광아재를 그 부분에 바로 뿌리세요. 뿌리셔서 손으로 다시 잼 해서 먹여놓고 놔두시면 됩니다. 약을 다 바르시고 나서 연화 테스트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롯들을 백포인트 부분으로 해서 0.5cm 깍두기 모양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테스트 볼 부분에 컬광아재를 도포해 주십니다. 자,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8호 노도로 위에서 르네상스 가드 형태로 텐션을 주신 상태에서 와인딩을 들어갑니다. 지금 와인딩이 들어가시는 이유는 컬의 탄력도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연화 방법들을 보기 위해서요. 안에 연화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연화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이트, 특히 경화펌제로 펌제를 연화를 보게 되면 소량의 모발을 잡아서 머리를 당긴다고 해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어지세요. 목표피 자체들이 터지기 때문에 손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연화 보실 때 계속 컬광아재를 도포해 주시면서 목표피를 강화시켜 주셔야지만 전체적인 연화를 안전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모발은 지금 탄머리와 녹음머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손에 있는 열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35도 정도의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의 열로 모발에다가 연화를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까끌까끌한 부분들, 각화 현상에 의해서 부풀어나는 부분들을 손바닥에 열과 빗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손바닥을 올리시고 손바닥을 맞대시는 상태에서 꾹 누르시는 게 아니고 지긋하게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뛰시고 밑에 부분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나, 둘, 셋 뛰시고 다시 밑에 부분 하나, 둘, 셋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끝에 머리까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끝에 머리가 왔을 때 가장 많이 까끌까끌하고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만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정도의 힘을 시간을 주시고 나면은 모발의 열이 다 먹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꼬리빗으로 빗질을 했을 때 무슨 느낌이 나와야 되냐면 미꾸라지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미끈미끈한 느낌들이 나타나게끔 그래서 다시마라든지 미역을 물에다가 담그고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 손바닥에서 손가락에서 느껴지셔야지만 탄머리들이 다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모발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쫙 이렇게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을 닦아내면요 어느 제품이든
어떤 모발이든 다 씁니다. 약을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머리가 스는 이유는 뭐냐면 모표피가 벌려져 있던 게 닫혀졌기 때문에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모발들이 깨끗하게 스는 거예요. 약을 닦아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세우셔야 돼요. 세웠을 때 3초에서 4초 정도가 서 있으면 모발의 연화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꼬리빗으로 깨끗하게 빗질 해주시고 손바닥으로 연화를 다 보시고 나서 매끈매끈한 정도가 되시고 나서 5분에서 7분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모발들을 두 가닥 정도씩 잡아서 왼쪽, 오른쪽, 뒤에, 옆에를 다 한 번씩 다 당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텐션으로 두 배에서 세 배가 늘어나는지 밑으로 내려가도 손상도가 있어도 두 배에서 세 배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가 됐을 때 로트 테스트를 봐야 돼요. 자, 로트를 풀었을 때 떼글떼글하게 컬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컬이 늘어져서 나왔다 이럴 때는 연화가 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꼬리빗 갖다가 이 컬을 잡아서 탄력 있게 완전 쭉 폈죠. 그리고 다시 했을 때 다시 니치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니치가 그냥 풀려져 있다 그러면은 연화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비니케이블 사용하실 때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비니케이블 사용하시면 안 되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비니케이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활용 봉투에서 한쪽을 자르신 다음에 씌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무줄이 있거라든지 랩핑을 한다거라든지 하게 되면은 펌제와 그 다음에 염색 그 다음에 클리닉들은 뭐든지 다 산화작용을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좋지가 않아 해서 너무 두피 쪽도 붙여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 동안 자연방치를 보고 샴푸를 들어갈 거고요. 알칼리 한 7.2에서 7.3 정도가 되는 알칼리 샴푸로 머리를 깨끗하게 헹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 컨디셔너라는 컨디셔너로 머리를 가볍게 헹궈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로트 크기로 해서 와인딩을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샴푸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 컬 테스트를 확인을 할 건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든 펌이 끝나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본 것처럼 컬의 테스트도 받고 니치에선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다 했을 때 마지막 3차 연화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 컨디셔너라는 제품을 샴푸가 끝나고 나서 모발에다가 먼저 바르고요. 2분 정도 방치를 두세요. 두고 나서 꼬리빗으로 빗질을 할 겁니다. 자, 이 빗질을 했을 때 위에서 밑에 머리까지 걸림 없이 쭉 빗질이 되면 끝까지 연화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표피가 정리가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걸림이 없이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트리트먼트라든지 PPT라든지 CMC라든지 이런 제품을 바르시면 안 돼요. 자, 모든 연화 작업은 끝난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빗질을 해서 머리를 말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지금처럼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고 빗질이 가능한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는 항상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말리고 나면 머리가 매직이 다 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윤기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색을 우리 모델분께서 많이 한 상태에서 또 어두운 컬러를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애쉬 라인의 계열의 이제 컬러를 입혔기 때문에 색깔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연화가 끝나고 머리를 말렸는데 그 다음에 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컬러가 빠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색깔이 약간 더 어두워졌다는 느낌이 더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들어갔던 전처리, 그 다음에 일제를 탈 때 그 부분에 들어간 레드라든지 케라틴 부분들, 그 다음에 화이트라는 펌제의 특성이 모발에 있는 색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더 단백질을 채워주기 때문에 모발이 더 어두워지는 느낌들이 연출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빗질은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물기를 더 제거해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절대 비틀어 짠다거나든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타올로 가볍게 눌러서만 모발의 데미지를 계속적으로 얻게끔. 자, 샴푸가 끝나고 나와서 따뜻한 바람으로 다 말린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부분 곱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잡힌 게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층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씩 날리는 것 외에는 매직이 끝났다고 해도 고객분들이 믿을 정도의 윤기도라든지 그다음에 펴진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윤기가 위에서부터 밑에 부분들까지 다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연화를 볼 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동일한 윤기가 나오면 연화가 잘 됐다는 소리고, 위에는 윤기가 많이 나지만 밑에는 탁하다, 윤기가 없다 하면은 목표피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화가 안 됐다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머리 길이도 있지만 층들이 너무 많아서 노트는 27호, 그다음에 24호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컬의 탄력도를 주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27호, 24호를 들어갔을 때 문제성들이 뭐냐면 컬이 안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되면은 뭐 18호라든지 20호로 아니면 22호 정도를 사용해서 와인딩을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열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열펌, 연화펌은 일반 펌이랑 틀려요. 일반 펌은 머리를 말리면 말릴수록 컬이 없어지는 거고, 연화펌은 컬은 맨 처음에 굵어 보여도 머리를 말리면 말릴수록 컬이 생기는 게 연화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강한 노트로 해서 컬은 많이 잡아놓고 머리를 말리면 말릴수록 컬이 없어졌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연화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4호와 27호로 와인딩을 들어갈 거고요. 지금 머리를 바싹 100% 말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브로우로 해서 웨이브를 들어가기 전에 브로우 드라이로 해서 한번 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롱이라든지 매직기로 다시 컬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웨이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화도 똑같은 웨이브니까 결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직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와인딩을 들어갈 거예요. 와인딩이 들어가실 땐 당연히 수분을 도포하시면서 들어가셔야겠죠. 매직기는 150도로 잡으신 상태에서 위에 곱슬기 심할 때는 기본적인 텐션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곱슬기가 많이 없고 깨끗하게 펴졌을 때는 가볍게 잡으셔도 매직은 잘 펴집니다. 단 이제 웨이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웨이브 끝에 머리들을 매직기로 한번 펴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만 머리를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섹션은 많이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한 번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통수 같은 경우는 백포인트 쪽으로는 손 양이 있기 때문에 한 3등분 정도, 그래서 6파트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옆파트 같은 경우는 이어포인트 라인으로는 2파트 정도에서 숱이 없으면 한 파트로 잡으셔서 머리를 당겨주셔도 됩니다. 와인딩을 들어가실 때 숱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브로킹 자체를 노트 크기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밑에 부분에 머리카락 자체들이 숱을 많이 쳤거라든지
층을 많이 냈을 때는 그 다음에 모발 자체가 연모이신 분들이 있어요. 가느시고 약하신 분들이 있을 때는 아무리 섹션을 크게 뜬다고 해도 노트 크기만큼의 판넬이 잡히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숱에 의한 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 크기는 그래서 24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판넬은 지금보다 조금만 얇게 뜨겠습니다. 요 정도 섹션 브로킹을 나누셔야지 전체적인 모발의 양은 24호 양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수분을 내가 와인딩 할 부분에다가 수분을 뿌리시고 그 다음에 열보제 ES 1.0을 투포를 할게요. 지금은 제가 머리를 물에 뿌리면 수분량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딱 제가 뿌린 양은 20%의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라있기 때문에 겉면에서 떨어지는 물, 그 다음에 다시 먹이고 나서 머리를 만지면 딱 20% 정도의 수분기가 있으세요. 자, 열펌이 들어가실 때는 일반 펌도 마찬가지고 열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텐션을 많이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디지털 펌이 들어가실 때는 각도를 들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이쁩니다. 각도를 들게 되면 매직한 부분들 아니고 그 다음에 곱슬기가 있는 부분들이 더 지저분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는 항상 내려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열처리 다 끝났기 때문에 중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중화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수분기라든지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찬바람으로 더 말리시고 그 다음에 중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중화는 무조건 과수중화를 원칙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브롬산을 사용하게 되면 잔류를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이 현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브롬산과 과수를 믹서해서 쓰실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화학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섞어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겨울은 그나마 낫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폭발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윗부분도 중화가 다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모 중화로 해서 중화는 다 먹이셔야 돼. 안 그러시면은 계속적으로 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표피가 계속적으로 열리세요. 네, 전체적으로 중화 타임은 과수 같은 경우는 건강하면 10분, 통상도가 있을 때는 7분의 타임을 보시면 되고요. 브롬산을 굳이 꼭 사용해야 된다 할 때는 통상도가 있을 때는 10분, 그다음에 건강할 때는 15분의 타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화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적인 게 뭐냐면 발열이 많이 생겨요. 특히 과수도 마찬가지고 브롬산도 발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발열을 지금 50%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컬광화제 제로 3번과 그 다음에 pH 밸런스 제로 4번을 통해서 냉각 효과로 50%의 발열을 잡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잡을 때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중화 후 3분 있다가 컬광화제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pH 밸런스 제로 4번을 뿌리시면은 50%의 발열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화한지 밑에 부분은 3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컬광화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다 해서 뿌리고 나서 다시 만져주거라든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헹구시면 되고요. 시간이 7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샴푸실 가서 트리트먼트, PPT, 뭐 CNC, 마스크팩 뭐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모든 시술, 뭐 염색이 됐든 펌이 됐든 트리닝이 됐든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작업은 무조건 컨디셔너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 이제 2분 후에 머리 풀고 바로 이제 샴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시술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밑에 머리는 탈색머리였던 머리라 웨이브 자체가 실질적으로 27mm나 이런 미리수로는 컬이 나오기에 솔직히 불가능한 머리예요. 근데 이 머리를 하면서 아마 지금 시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리송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머리에다가 컬을 우리가 뽑았을 때 얘가 유지가 될까? 혹은 아 저렇게 컬이 걸릴 수가 있을까?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컬은 확실하게 젖어 있을 때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는 아마 지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돌려져 있는 방향대로 해서만 말려주면 컬 리치는 얼마든지 탄력 있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롱 드라이로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웨이브를 풍성하게 이렇게 뽑아드리고 난 후에 손님한테 연결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테스트 볼 때 종이컵에다가 테스트를 보라고 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손님한테 어떻게 손님은 집에서 미용사처럼 해준 것처럼 말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돌돌 말아놓은 상태에서 종이컵이나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갖고 약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라고 하면 아마 미용사가 말려준 것보다 더 탄력 있게 나올 거예요. 이게 오랜 경험에서 나온 미용사의 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용실 갔을 때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직접적으로 만져보신 분들은 만져본 이 고객님은 아마 더 극대화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풍공화국의 대표 김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